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오시는 길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유난히 날씨가 좀 따뜻해서 올 겨울 같지 않게 아주 따뜻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뉴스만 틀면 좀 세상이 많이 어지럽죠. 네, 어지러운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오색 소리를 오늘 관람하시고 모든 시름 다 잃으시고 우리의 전통음악에 흠뻑 한번 젖어보시라고 오색 소리를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오색 소리는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을 뜻해서 오색 소리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오늘의 오색 소리의 사회를 맡을 송은숙입니다. 여러분께 정중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서봉 방송춘 선생님께서는 13살 때부터 판소리를 하시기 시작하셔서 지금 70대 후반, 80이 바라보는 나이이십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완창 발표회를 가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광주광역시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우리 방성준 선생님의 판소리 다섯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선을 보이고자 오색소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취임새도 많이 넣어주시고요. 지금 나오는 창자들은 모두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방성준 선생님에게 소리를 배운 아주 꼬마아이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애기 엄마들이 됐어요. 그래서 각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래된 제자는 전승 교육사가 돼서 새로운 방성준 선생님의 동초째 바디를 많은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리를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보일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송혜원 명창님께서 적벽과 세타령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아주 애기 때 초등학교 아직 코흘리기 때부터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애기 엄마가 됐는데요. 심청가 중에서 허허 내가 미쳤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수군과 약성가까지 연이어서 한번 연달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나오는 창자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고요. 여기 소극장이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저 끝에 계시는 분까지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여러분 표정 하나가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창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떨리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이 취임새로 힘을 실어주신다면 오늘 정말 좋은 소리를 귀에 담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적벽과 세타령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성소리축제 일반부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인방울 일반부 대상을 받으신 송혜원 명창님께서 적벽과 세타령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맞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리꾼 송혜원입니다. 많은 제자 중에 제가 첫 순서입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나요? 그런가요? 왜 제가 첫 순서인지 무척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박수 그리고 추임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씨구! 얼씨구! 아 그럼 개운하게 한번 해봐요. 얼씨구! 얼씨구! 좋다! 잘한다! 잘한다! 잘해야 할 건데요. 그때요 조조 이른 말이 화룡도로 들어가자 정국이 여짜오되 높은 봉에 연기쳐 복병이 위태하오니 대로로 가사이다. 병법을 내 모른다 허측 실이요 실측어라.
개마는 제갈 공명 대로의 복병하고 소로의 연기처 날 속일 귀 아니냐. 두말 말고 활용도로 들어가자. 좌우 군병령을 듣고 활용도로 행군할제 산천경계 장기 좋네. 만하게 눈 쌓이고 천봉에 바람 칠자 화초 묵시리 파이 없고 난디 세가오이 울렴바는 적벽하겠네. 죽은 장졸 원운이 한주되어 초승상을 원망하여 지지 앉아갔어. 우르멀 군다. 나 아버남마 같이 받아 앉아오는 각세 소리 저 할미새 날아든다. 방정 맞은 저 할미새 꽁댕이를 가운 거리며 초성상을 피운 난디 통일 천하를 나를 알주랴 안하였다. 빈백중 이교열을 너를 주랴 안하였다. 빛대충 대충 호루룩 빛주 백남 가라라 날아가고 첫수국세 호루본다. 말 들어라 초승상아 백만 대병 다 죽이고 여간 남아 가는 장졸 냉병 힘들 아니 들며 팬드로지 고플 쏘냐 쑥국이나 먹고 가거라. 이리로 가면 쑥국 저리로 가면서 쑥국 쑥쑥국 쑥국 월면 따라가고 처감막이 울고 뜬다. 가소롭다 초승당아 평태로 득을 마다오고 심산총님이 어인 일고 골기약가 울고 가고 저 기러기 울고 뜬다. 말 들어라 위병들아 나는 전쟁 객사온 혼주라. 우리 고향 나라더니 부모 처자 간디 없고 집도 터도 흔적이 없어 지향 없이 떠다니며 뱅뱅 돌면서 우루
중은 권선 제게 기재하고 올라갔겄다. 신봉사는 중을 보내놓고 곰곰 생각더니 이놈이 환장한 놈이 아닌가요? 아니 어쩌려고 이렇게 미쳐? 쌀 300석, 쌀 300석! 허허, 내가 미쳤구나! 진지나 잡수시오.
주상께서 가로되 병세 특효치약을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 이런 말씀 우선 매긋하이다.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맥을 볼지 심소장은 화요간답은 목이요 폐대장은 금이요 심방황은 수요 비위난 호라 간목이 택과허영 목극토흥 이 비위가 상하고 담경이 심언이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장이 왕성은 간담경이 자진이라 오로칠상 급하오니 보중탕으로 잡수시오. 숙지황 주중허여 닷더니요 산사육천문동 세신을 허투허보 육종요 핵사행속가 가간동 감초지분 수일승전반연요 이십여척 허대소무 동정이라 양감이 급하오니 감이 강활탕을 잡수시오. 마황두돈 진피강할 방풍맥지청궁 창추승마 갈근세신 하간동 감초옥분 소일승전만연용 사시벼첩을 허대소무동정이로구나. 실롱시 백조약을 각가지로 다 쓰려다는 지려 먼저 죽을 테니 백조약을 한 대무와 가마이에 많이 내려 한 번에 잡수시오. 약을 한 대무 일적오 인삼은 미감허니 들고 원기 호지가 생기너매 저영양이로다. 백출은 감원허니 건비방이허고 제사제습허며 경치담비라. 감초도 감원허나 구중은 증거고 생칠사로다. 청심한 수와 팔미안미야 자극경없고 백구약 대왕망 주창주 승마갈근 세시 청피진 비반약이야 육계단 사차전연실 삼기천궁황활도 과시오전은복 동일삼천문동 백문동 후왕년 다왕년 가미육근단장 청서육가탕 강활탕 도인탕 백사주인탕 왕금인분탕 두꺼비호중 공으스흐레까지 모두 다 써두옹 백야무효하니 짐벌을 하옵시다. 동침은 짐배여들고 혀를 잡아서 짐질을째 천지삼경 인이유주로 주어보자. 갑을 갑글씨의 당경 주유를 주고 은일유씨의 대장경 상장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신맥이조의 삼회간 사임을 육공선 지룩의 팔레강 구열결 삼기를 붙여 팔국과 자맥을 돌려주고 인맥과 동맥과 십이경맥을 주어보자. 승장염천 천도구미 거걸 상걸 중걸 하월 신걸 단천걸 윤을 주고 속태음비경 삼웅경 응능천을 주되 병세중흥경 위중하니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유, 그러죠. 우리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힘이 나요, 어깨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씨구 좋다 막 이런 소리가 절로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소리한 세 명의 명창들은 방성춘 선생님 밑에서 30년 이상 노래를 한 분이시고 제 방금 수군가를 부른 오영기 씨는
이제 제일 막내입니다. 이제 대학을 같이 졸업해가지고 그런데도 아주 소리가 싫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취임새가 끊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취임새 잘 넣으셨죠? 네네. 다음은 기대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춘향가 전승 교육사가 방송주 밑에서 판소리 오바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에게 흥보가를 선보일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도 보내주시거니와 또 취임새 잊지 않으셨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하시네. 얼씨구도 억양이 중요해요. 얼씨구 해야 되는데. 얼씨구. 좋다 해야 되는데. 좋다. 잘한다 해야 되는데. 잘한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좋다. 얼씨구. 얼씨구. 아, 예. 좋습니다. 아, 역시 문화의 도시 광주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순서로 흥보가 제비 노정기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흥보 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만리 조선을 찾아 나오는데 흑군박 좌우 배군 무릎 쓰고 그 중을 둥실 높이 떠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 장방 구구라 중용봉을 올라가니 주자이 넘논다 상익토 하익토 오작교 바라보니 저동나무가 넘는데 너무 걸 두둥둥 울리며 어기야 차 어디야리야 겨우가니 원 보기범이 이아니야 서병 사명 양한테 불승 정원 각비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울고 1.2점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이아니야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석양천이 여기 놀아 배양봉을 넘어 황릉명 들어가니 25년 다녀오라 반죽지시여 안여 두견성을 화답하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공 당자루라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황길고 불부반 백운천재 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과 돌이개라 낭배화를 둑 저모여높어 흘렁 떨어지고 예수를 건너 종남산을 지내 계명산 올라가니 정자방 간곳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당이 비던 터요 연재 지간을 지내요 갈속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 황금 전에 올라 앉아 마루 장안을 구경하고 청량문대 따라 상달문을 지내 본관을 들어가니 서울 이르기 백일로다 요동 700리를 순식간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닫아라 영구탑 동군정 구경하고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종 정강 좌우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 한바구기 강동다리 건너 평양로 연광정 북영루를 구경하고 예동강 장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전 선주교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사실 진각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정룡은 배워 은백이 중령으로 흘러져 금하 금성을 붕괴하고 도봉 망월 때 솟았구나. 뿜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릿하야 만만세지 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제비 거동을 보소 박씨를 입에다 물고 남대문 박성 내다 칠패 팔패 정패 배달이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을 가 승방을 지내여 남태령 고개 넘어 쭉지 옆에 끼고 거중어 두 문전을 당도 당성당아 비겁이래 편편히 누르는 그도 무엇을 갖다고 이르랴 북해 흥룡이 여인을 물고 채우칸으로 넘도란 듯 한산봉황이 축시를 물고 구동 속으로 넘노란 듯 유곡청행이 난초를 물고 송백성에서 넘노란 듯 안으로 벌벌 날아들지 불복구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요 낙지각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합지 표지 내지배요 흥보 듣고 괴이 여겨 가만히 살펴보니 절굴양각이 완연 오색 당사로 감은 흔적이 아리롱 아리롱 헌지 어찌 아니가 내제비 반갑다 내제비 어디를 갔다가 인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시구나 내제 강남은 가려지라는디 어이허여 다 버리고 누군 추원 이 내 집을 허허허 찾으냐 이 신분 유사오요 한 분 가면 짓건만은 너는 어이 신이 있어 내 초리로 찾으냐 원촌 천촌 널 보내고 용창청산 문두견 소식 쩍 짝박윤 터지 네가 나를 찾주오니 전두지도 반갑다 저제비 거동을 보소 보온표 박씨를 흥보 양주 안진 앞에 떨쳐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리 저리 넘논다 저는 사실 이 오색 소리를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요즘에 너무 시국이 어지럽다 보니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하고 많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석을 꽉 메워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기쁜 마음이 더 앞섭니다. 저희가 판소리 네 바탕을 지금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남았나요? 네. 네. 우리 판소리 다섯 바탕 하면은 수군가, 적벽가, 그다음에 흥보가, 심청가. 그렇죠. 춘향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춘향가는요. 서봉 방송준 선생님께서는 강종현 씨 제16호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셨는데 춘향가로 지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춘향가는 요즘 정년이 드라마 많이 뜨고 있죠. 이미 이제 끝나긴 했지만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또 모든 분들에게 창극이 어떤 것인지 그때 당시에 여성 국극이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여성 국극이 그 시대상에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 그 시대상을 또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또 창극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드라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향가는 여러분에게 조금 색다르게 창극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춘향이가 어떻게 해서 엄마한테 생겨났는지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은 바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들려줄 꿈가운데예요. 꿈가운데 엄마가 자고 있는데 월매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선녀가 나타나서 이 꽃을 잘 가꾸어서 그러면은 훗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선몽을 해주죠. 그런데 수준향이가 16살 때 어때요? 콧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를 또 하나 만나죠. 그래서 이팔청춘 젊은 년이 그러면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랑을 또 이루지 못하고 이별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쑥대밭이 돼서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사또가 또 다시 어때요? 암행어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모습이 돼가지고 다시 또 월매를 찾아와서 내가 진짜 이몽룡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대목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들려줄 곡은요. 우리 매년마다 전국 국악경연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등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우리 최하란이라는 우리 어린 친구가 꿈가운데를 들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봉에 있는 모든 예술단이 여러분에게 단원오리 또 사랑가 그리고 농부가까지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저는 농부가 끝나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웅 열사와 절대가인 삼견할제 강산 전기를 타고란디 우리나라 호남 자도 남은 분은 동으로 지리산, 서울로 적성강 산수전기 어려서 춘향이가 삼겼는디 춘향모 되기로써 춘향을 처음 뵐제 Oh!
사랑이야 이내
년년이 밤같이 빈 모양이 이대로는 찌말게 허여라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어둥둥 내 사랑. 춘향 형상 살펴보니 속된 머리 귀신 영요 넋 써요
부들고 낭군 생각은 일거진다 널 보다 아는 좋은 발짝 온금 밭을 못 나가니 따고 연세건나 내가 만지라 입을 벗고 중원으로니 되고 보통 근처 있는 나무는 상상 못이 될 것이오 무덤 마부선은 모르건 망구석이 될 것인지 생전 사오
보여줄 그 당시. 아니 나 한마만 봐. 오게 됐어. 그리둥그리둥둥둥 되게
여러분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네. 예. 저는 농우가를 들으면서 우리 남원은 사판이요. 어찌하여 사판인가? 뭐라 그러죠? 우리 사또는 무슨 판? 놀이판. 육관 대신은 먹을 판. 그죠? 그리고 우리 농부들은 죽을 판.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또 나와서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개헌판? 자,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말 지도자가 잘 이끌어야 우리 백성들이 정말 편안합니다. 네, 그 편안한데 저는 그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5.18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또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춘향가로 쪽쪽 농부까지 지금 보셨는데요. 즐거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몽룡은 춘향이에게 춘향이를 다시 데려온다면서 정표로 선물을 하나 주고 가죠. 장부의 목과 같은지라. 뭘 선물했을까요? 우와! 맞습니다. 자, 그거를 선물을 받자 춘향이는 또 이도령에게 뭐라고 뭘 선물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오늘 너무 장학생이 오셨어요. 장학생이. 네, 국가장학생이. 예, 맞습니다.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빛과 같은지라. 그러면서 아나였다. 명령 받으면서 명경을 줬습니다. 요즘에 아마 거울을 주면은 뺨을 안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준비한 오색소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사상봉막이라고 해가지고 월매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몽룡이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정성을 빌고 했는데 드디어 이 몽룡이 춘향이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매와 어삽대가 만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방성춘 선생님께서 월매 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는 소봉 대한민국 판소리 미녀 대회 경연 대회를 지금 14회차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이 전국 대회를 해년마다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인부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이 어사따 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월매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퀴즈를 낼 테니 여러분 누군지 눈뜨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사상봉입니다. 월매의 방성춘, 그 다음에 어사대의 이복교님, 향단의 이광준님을 모시고 어사상봉 창극으로 꾸며봤으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향을 살리게 하여 주어.
된 것이 우리 선영덕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공이 절반이 넘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 이 성질에 상취쌈을 당할 것이니 내가 술 취한 사람 마냥 흔들거리며 불러보는 수밖에 소가 없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이고, 아이고 양단아. 예. 천일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가씨가 죽게 되니 성조주왕이 발동을 허여 일어나 보다. 밖에서 토다 무르진 소리가 나는구나. 예. 네가 잠깐 가보고 오너라. 예. 여보시오! 누구를 찾으시오? 그런데 복잡하디 이 나라가 지금. 너희 마나님을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예? 복잡하디. 아니, 어. 키는 뗄싸 크고 뭐 부채를 데리고 거지 복장인데 마나님을 꼭 뵙자고 그러네요. 나를? 예. 아이고 얘야. 예. 내가 지금 이 정황에 어찌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예. 네가 나가서 우리 마님아 계신다고 살짝 따 보내라 보내. 예예. 예. 응?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그런데요 없다고 따돌리라 그런 게 빨리 가시오. 지금 우리 추장하시오 들어가. 복잡하겠지. 세상이 복잡하지. 가요. 내가 딸하는 말까지 다 들었는데 가겠느냐? 딸 것 없이 기어이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그 이상한 양반이네. 마님, 어. 딸할 말까지 들었다고 안 간다고 꼭 보고 가야 한다고 안 그랬었소. 이 미친년. 야, 이 미친년아. 딸할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이 가겠느냐?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모른다고 여쭈어!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윤석열 때문에 복잡하지. 이 양반이 살짝이라도 참아라. 나 죽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죽고 나면 없는 너희 집 살림에 내일 아침 초상칠 일이 말이 아니라고 여쭈어라. 아따, 병원 양반이래. 마님, 어. 마님, 문 밖에서 자기 죽 어떤 것은 상관없는디. 응. 우리 집 없는 살림 초상칠이 걱정이고 또 조금 살림 있는 것도 어장난다고. 그리고 송장도 대싹 큽디다. 송장이 대싹 크드냐? 예. 아이고, 이 미친년아. 응댕이는 광주 무등산마 언년이 오는 말 가는 말 다 했으니 그 사람이 가겠느냐? 싹 들어가 이거냐. 아유, 그런데 춘향아씨 들어간 데는 김새끼 아무 말도 안 보이더만은 요새 윤석열 비상캠때 복잡한데서 그래도 너, 너 지금 뭐, 뭐, 뭐라고 그러지라도 옮겨 쓰겄구만 그래.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장황 없이 늙은 나를 오느라 가느라 일이 요란스럽다냐. 네가 날 찬다. 그니까 날 찾고 날 찾을 길이가 없건만 없니. 네가 날 찾아 땅은 48방 둥거 땅 소문을 못 들었나. 70당년 늙은 것이 문학 동지 맨날 하나둘 죽어다가 넣어두고 정신없이 늙은 나를 무엇으로 찾아와.
내가 나를 몰라. 웃다인 사람만 말으로서 말으로여야 내가 알지. 덮어놓고 모르자고 그게 내가 자리를 어찌 알아. 해는 저부러지고 성부지 영부지 헌디 내가 자네를 어찌 알아. 늙은이 망령이여 늙은이가 날 몰라 몰라 내 성이 이가라 해도 날 몰라. 이가란지 어떤 이가요 성난 성방 많은 이가 어느 이간 줄 내가 알고 잘놓은 속만 깊고 이름은 없는가. 망령이여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내가 왔네. 장모 자네가 날 몰라. 장모라니 누구여 땅굴룸 대우의 괜히들 아주 꾸꾸들었더라. 이가 왜 흰 상대는 아니여고 약반 성방을 허였다고 거기어리 미워하여 명예 경각이 되었는데 넌 마음도 지시월이여 신사 한마디로 나이하고 여기 창고 창고라면 환장을 줄로 이가라면 이가리겠다. 듣기 싫대요 어서가 쏘서가. 늙은이 망령이여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자네가 날다려 모른다고 하면 내 거주 성명을 일러줌세. 어 그려. 한양 삼청동사는 춘향남군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몽룡이라니. 아이고 이사 아람마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를 찾으려 왔는가. 미안하시. 자네가 참으로 이몽룡인가? 내가 진짜 이몽룡일세. 어디 좀 보아 어디. 자 벗어. 왔구나 우리 사부 왔어. 어디를 간다가 이제 모르는가. 얼씨구 나네 사오 하늘에 떠나네 얼씨구나. 땅에서 불붙은 솟아나 하오니가 기분 듣기 없소 그 사요와 아이고 향당아. 예! 아이고, 네가 향단이구나. 예. 왔다, 우리 향단이 겁나게 이뻐져 버렸네. 아, 눈썹 좀 붙였어. 불륜한 세인 사람아. 아이고, 비랑봉아. 이렇게 큰가 내가 왔어. 깨워서 개를 지키나
제대로 자세내가 상봉왕까지 제일 마지막에 뭐가 하이라이트였는지 아시겠죠? 우리 향단이가 벗었어요. 우리 향단이가 좀처럼 벗지 않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벗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웃음을 주신 우리 향단이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또 우리 서봉 동초제 판소리 진흥회는 앞으로도 국악의 저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길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출연자 전원 다 같이 앞으로 나서 인사할게요.